자,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로그의 뜻 봅시다. 이거 로그의 정의거든요. 개념 알아놔야 돼요. 정의 뭔데요? 그냥 달달 외워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봅니다. 로그의 정의. 로그는요, 이거예요. 원래 지수의 형태, A의 X승을 N이라 한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인원을 보고 뭐라 불렀어요, 지금까지? 밑이라 불렀죠? 맞지? 얘를 보고 지수라 불렀거든요. 맞지? 그리고 얘를 보고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A를 몇 번 곱해서 만들어낸 진짜 숫자. 맞지? 그래서 얘를 보고 쌤이 지금 여기에서 진수라고 언급을 해주겠습니다. 됐어요? 됐나? 결론적으로 얘는 뭐야? A를 몇 번 곱하고 만들어진 현재 숫자야. 맞지? 자,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이 X를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실제로. 어? X를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뭐 어떤 거야? 2의 X제곱이 3이래. 2를 몇 번 곱해야 3이 나오는데?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이 X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로그라는 개념이 새로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자, 이렇게 합니다. 로그 됐나? 됐나? 그리고 요 밑이 여기에도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적혀요. 여기서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일부러 맞췄으니까요. 됐죠? 그리고 여기 자리에 들어오는 게 여기 n이라고 들어오는데요. 얘가 지금 진수예요. 진수. 얘를 정리하면 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이해 편하게 모양으로 한다면 a의 x제곱이 n이다 이 말이에요. a의 x제곱이 n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됐나? 이게 로그와 지수의 형태의 정의예요. 됐니?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고 거의 암기죠. 암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얘를 밑, 얘를 지수, 얘를, 아니 미안, 진수, 얘를 지수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얘는 쌤이 표현 방법이 약간씩 뭐 다른 거 있지만 밑을 A로 하는 쌤이 뭐 로그 N이라고 하는데 됐나? A를 밑으로 하는 N 로그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편하게 읽으면 되고요. 자, 다시 밑을 A로 하는 로그 N 됐나? 됐어요? 자, 밑을 A로 하는 로그 N이라고 할게요. 일단 정의입니다. 지금 정의형에서 문제 다 풀 거기 때문에 얘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이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제 조건에 대한 정의도 중요해요. 뒤쪽에 나오겠지만 여기 있는 밑이 지금 A잖아. 맞지? 보면 밑은 무조건 뭐가 돼 있어요? 양수라고 돼 있고 밑은 1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요 조건 지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이게 쓰이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뒤쪽에 나옵니다. 줄은 좀 이따 뒤에 거면 되고요. 일단 표현 방법을 한번 봅시다. 얘를 로그를 이용해서 바꿔보라 이거죠. 그럼 여기 밑이 5잖아. 맞나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맞지? 진짜 숫자인 진수가 125고 여기가 얼마 된다? 3이 된다는 거예요. 표현방 바꾼 겁니다. 5의 세제곱이 125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되겠어요? 똑같이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밑을 2분의 1로 하죠. 맞지? 진수는 32죠? 하면 이거 마이너스 5 나온다는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돼요? 밑을 루트 2로 하죠? 맞지? 이걸 6번 곱하면 8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얘는 로그로 바꾸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간다. 16을 몇 번 곱하면 16의 4분의 1 제곱은 2가 나옵니다. 이 말이에요. 표현 방법만. 그럼 얘는요, 3분의 1을 마이너스 3 제곱하면 얼마 나옵니다? 27 나옵니다. 이 말이죠.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5의 0 제곱은 1입니다. 이 말이에요. 되겠나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됐죠? 로그의 정의예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금방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로그의 밑과 진수에 대한 조건인데요. 밑은요, 절대적으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음수가 나와버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범위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알겠나? 왜? 생각해봐.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를 4번 곱해라. 마이너스 2를 3번 곱해라. 그러면 막 이게 한 번은 양수 나왔다가 한 번은 음수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언급하는 로그는 위쪽 거는요, 얘는 무조건 양수해야 되고 1은 되면 안 돼요. 1이 왜 되면 안 되는지는 생각해 보면 되죠. 맞지? 이거 어떻게 구해? 1을 몇 번 곱해야 7이 됩니까? 1은 몇 번 곱해도 1입니다. 맞죠? 몇 번을 곱해도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무조건 1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1이란 거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은 양수이 대 1은 되면 안 돼요. 알겠니? 이 조건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진수 조건은요, 무조건 양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x를 보면 볼게요. 지금 여기 x가 밑밖에 없죠? 맞지? 일단 아, 밑조건 따라가니까, 밑의 조건 따라가니까 이 4-x라는 놈은요 절대로 먼저 양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4-x라는 놈은 절대 뭐가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돼요. 됐나? 그럼 이 조건 맞춰서 x의 범위 구하면 요거 툭 넘어가면 어떻게 돼? x는 4보다 작아야 되죠. 맞나? 요거 넘어가면 x는 4보다 작아야 되죠. 그리고 요거 1로 넘어가고 1로 이렇게 넘어가면 x는 3은 되면 안 돼요. 맞나요? 그 답은 이렇게 적죠. 원래 수직선 가정으로 보면 얘는 4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맞지? 요 범위 안에서 3은 빼줘야 돼. 맞나요? 무슨 말 이해 되나? 3은 빼줘. 3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1번 답은 어떻게 정리해야 돼? x는 잘 봐. 3보다 작아야 되죠. 맞지? 다시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3 빼야 되니까. 4보다 작은 건데 3은 빼라 했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끊어줘야지. 그래야 3이 안 들어가죠, 중간에. 됐니?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 얘는요, 진수죠, 진수. 맞지? x-2가의 제곱. 이게 지금 진수거든요. 요건 2번 겁니다. 됐나? 진수 조건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네. x-2의 제곱은 어떤 수 하나 빼곤 다 양수죠. 완전 제곱하면 0 아니면 양수잖아. 맞지? 맞지? 다 양수인데 0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골라내줘야 되죠. 이거 0 돼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x에 절대 뭐는 집어넣으면 안 돼? 2는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2번 조건은 이거죠. 그냥 x는 2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이해되겠니?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저 다음 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로그의 뜻도 있어요. 로그의 뜻. 다음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우리 로그 정의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거죠. 됐나? 자, 일단 요거 정리해봅시다. 정리해봅시다. 3을 몇 번 곱하면요? 네 번 곱하면 뭐가 나온대요? x가 나옵니다. 이 말이죠, 지금. 맞지? 아, 3 네 번 곱할 수 있어, 없어, 우리? 네 번 곱할 수 있죠? 얼마예요? 81이 되는 거죠. 자, 이해해볼게요. 쌤, 얘는요? 5분의 1을 마이너스 3제곱하면 x 나온다 이 말이죠. 맞죠? 자, 다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는 뭐 관계예요? 역수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표현 방법을 5의 세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다. 맞지? 됐나? 5 3번 곱하면 얼마 나와요? 125 나오겠네요. 자, 3번 볼게요. 얘는요 x를 2번 곱하면 16 나온다. 맞지? 그럼 원래 푸는 방법 들어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나왔지? 맞나? x제곱이니까. 이해돼요? 단 x는 4만 됩니다. 왜 4만 돼요? 밑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아까 존재 조건 있었죠? 밑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4만 돼요. 되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또 뭐 있나? 4번. 요거는 x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7입니까? 맞죠? 그럼 x 구하려고 하면 양변에 우리 뭐 해주면 돼요? 제곱해주면 되죠? 맞지? 그럼 이쪽에 뭐만 남아? x만 남나? 여기 루트 7제곱이니까 뭐 돼요? 7 되겠죠? 됐어요? 이해됩니까? 자, 67번 똑같은 문제니까 쌤이 별다른 언급은 안 할게요. 68번도 같은 문제죠. 맞지? 형태 구해보라 이 말이고요. 69번 같은 문제는요 어떻게 푸냐면 합성함수 개념입니다. 내가 풀어주진 않는다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 봅니다. 우리 합성함수 할 때 이런 거 있었죠. 합성함수 할 때 f.g.hex는 2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거죠. 대충 그래프 보고 지금 쌤이 딴 건 조건 안 적어놨잖아. 맞지? F에 뭐 넣으면 이 될까요를 찾는 거였잖아. 그래서 요거 안 보고 막 그래프 보니까 F1 넣으면 된다. 그럼 이 파란색 1 돼버리지. 맞죠? 그럼 이 식을 새로 적은 거죠. G.HX가 1이 되려면 그럼 요걸 안 보고 G에 뭐 집어넣으면 1 돼요? 라고 또 찾는 거야. 맞지? 얘로. 그러면 쌤 요 놈이 뭐 어떤 그래프나 또 그 조건 보니까 3 나왔더래. 그럼 다시 HX가 3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H 그래프 보고 또 찾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잘 봐. 내가 한 덩어리만 해줄게요. 미스를 5로 하는 여기에 뭔가 있어. 지금 뭔가 많죠? 이게 0대 때 그럼 이 값 얼마냐고요. 내가 요 놈을 지금 잡았죠. 맞지? 요 놈을 네모라고 하고 일부러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그냥 네모로 적어 놓을게요. 네모로 요렇게 돼 있어. 맞지? 이거 금방 어떻게 구해요? 5를 0 제곱하면 나오는 값이죠. 그럼 이 값이 얼만데?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라고. 그러면 쌤 얘는요 밑을 3으로 하고 또 진수 자리에 또 로고가 나왔지만 이건데 이게 얼마 나왔다? 1 나왔다 이 말이에요. 쌤 말 이해 되나요? 그럼 얘가 또 얼마 돼야 될까? 이 내용 쳐다보지만 아니까 쳐다보니까 어려운 거죠. 밑을 3으로 하는데 진수 지수 자리가 1 나왔기 때문에 3을 한번 곱했다 나왔다 이거죠. 그럼 이 값 얼마 돼? 3. 그럼 x도 구할 수 있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번 더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다 풀어줬지만 됐어요? 됐니? 70번 봅시다. 70번 보면 뭐 똑같은 내용 또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미슬 A로 하는 로그 3 자체가 2로 나왔고요. 미슬 B로 하는 로그 25는 4래요. 자 이거와 똑같은 말이 뭐예요? A제곱이 얼마입니다? 3입니다. 이 말인가요? 이제 이해되나? 얘는 미슬 B로 하는 로그 25가 4래요. 그럼 얘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B의 4제곱은 얼마예요? 25입니다. 이 말인가요? 맞아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그러면 쌤 요거 정리하면 A는 어떻게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돼야 되죠. 맞지? 여기서 나오는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B는 잘 봐. 요거 5의 제곱이죠. 요 5의 제곱이죠. 요게 4분의 1제곱 해준다고. 됐나? 그럼 5의 제곱에 4분의 1제곱 붙었겠네. 맞지? 이해됩니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데 쌤이 그냥 플러스만 적을게요. 왜? 미조건 때문에. 맞지? 그래서 여기 얼마 나온다? 루트 5 됩니까? 2분의 1제곱이니까 두 개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 루트 15 되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나와야 되죠. 앞에서 배웠죠? 거듭제곱 끊을 때 짝수제곱 끊어서 실수의 개수는 두 개거든. 뿔마 적어야 되는데 일부러 안 적은 거야. 왜? 미조건 때문에. 미세 조건은 양수만 되기 때문에. 자 2번 볼게요. 2번 얘는 어떻게 됐어요? 미슬 A-1로 하는 진수가 A제곱 플러스 A-6이야. 자 보통 이런 문제들은 그냥 그대로 시험에 해도 무관한 문제예요. 보통 좀 쉽게 나온 문제지만 자 일단 얘가 정의된 듯 얘가 정의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쌤 미시라는 놈은 A-1인데 이놈은 0보다 커야 돼요. 두 번째 이 미시라는 놈은 절대로 1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진수는요 지금 나온 게 A제곱 플러스 A-6인데요 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이거 세 개 다 만족하는 A값 찾아주면 되겠죠. 첫 번째 요거 좀 이쁘게 만들면요 A는 1보다는 커야 되는데요 절대 2는 아니래요. 맞나? 맞아요. 그 다음 얘 정리합시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A-2니까요 얘가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얘는 가장자리 값이죠.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보다 큽니다. 맞죠? 그럼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만 찾아주면 되겠지. 자 헷갈리면 수익선 끊습니다. 첫 번째 얘는요 뭐 여기 1 얘는 1보다 큽니다. 맞나? 두 번째 2는 포함하면 안 된대요. 빠졌죠? 세 번째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얘는 2보다 큽니다. 같은 식이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공통범위 여기 되겠네. 셋 다의 공통범위 맞지? 맞나? 2 아닌 거 당연한 거고 2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 A는 2보다 크면 다 성립해요.
2보다 크기만 크면 이 문제는 전혀 성능에 상관없다 이 말이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이 정수의 최소값으로 쓰니까 답은 뭐 돼야 돼? 3 돼야 되겠죠. 이런 문제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요. 되겠어요? 그 다음 71번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만 봐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아직 우리 개념서기 때문에 자 얘는 미슬 A로 하는 로그 2가 나왔는데 3분의 2래요. 그럼 A의 3분의 2제곱 2죠? 그걸 6제곱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면 전체 몇 제곱 해줘야 될지 너가 찾아봐야 된다. 맞지? 풀면 되고 밑에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72번 정의되는 문제 금방 이거하고 똑같죠? 맞나요? 금방 풀었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73번도 금방 풀었는 문제하고 똑같은데 요거는 한번 생각해서 풀어봐야 되겠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항상 이거 지금 뭐였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분모는 쉽고요. 분자 2차 식이 0보다 크려면 일단 A는 양수해야 되죠. 왜?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리면 언젠가는 0보다 내려가 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아 A는 양수해야 된다는 조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판별식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아 요거 두 조건 판별식도 써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요거는 우리 앞에 부등식 파트에서 배웠던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 됩니까?